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제가 스컬프터와 정말 오래 전부터 준비한 저의 트레이닝 셋업도 보여드리고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스타일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콜라보를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었어요. 여름부터 계속 뭐 제품군 선택이랑 어떤 컬러로 할지 어떤 소재를 만들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제 같이 참여해서 만든 제품인데 제가 아무래도 평소에 좀 더 평화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활동성이 좀 좋고 몸에 닿는 촉감이 좀 부드럽고 너무 타이트한 것보다는 좀 밥을 많이 먹어도 편안한 그런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셋업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다 보니까 집 밖에 잘 안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집 근처에 왔다 갔다 할 때 입기 좋은 이런 셋업을 만들게 됐어요. 그럼 일단 옷부터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냥 제가 이제 스컬프터와 같이 열심히 만든 트레이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아래 위 셋업으로 먼저 입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콜라보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부분이 크리에이터랑 콜라보했다고 해서 제 이름이 너무 이렇게 전면에 나오는 거는 좀 왜냐면 저는 모르는데 스컬프터의 팬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수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티스의 이 이빨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자수로 담아가지고 저의 아이덴티티까지 이렇게 잘 녹여주셨습니다. 여기 이런 참도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근데 귀여워요. 근데 요즘에 비 오고 이러면서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패딩이랑 귀엽죠? 요즘에는 이렇게 예쁜 프린팅 들어간 패딩도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트레이닝 컬러감이랑 이 패딩 컬러감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저수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빨 모양의 스카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도 이렇게 스카치 들어간 엑스랑 같이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엄청 따뜻해요. 이게 좀 약간 바지가 널널해서 안에 레깅스 같은 거 입고 입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핏입니다. 뭐야? 응? 타잔이야? 귀엽지 않아? 난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처음에 이 옷이 걸린 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스컬프터 쇼룸에 갔는데 그 디자이너분이 이걸 입고 있었어. 근데 이 옷이 그 옷인지 몰랐어. 입으니까 되게 귀여운 거야. 이번에는 집업에 이제 이렇게 스커트랑 부츠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요. 꼭 세트라고 같이 입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입어봤습니다. 얘가 시보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약간 봄버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서 웨스턴 부츠랑 같이 매치를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위에다가 우스탄 같은 거 같이 입어주면은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후드도 한번 써볼까? 이 후드가 진짜 커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후디 만들 때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의 요청사항을 너무나 잘 받아주시고 예쁘게 잘 풀어내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큼 머리 크신 분들도 정말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바지만 입어봤어요. 위에는 제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스트라이프 후디랑 같이 입어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겨울에 어그를 신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조거 팬츠에 어그랑 같이 신으니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어그 신으면 엄청 따뜻하잖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매치해봤습니다. 안에 입은 후디는 약간 크롭 기장이라서
바지에 넓은 실보리 밴딩이 이 포인트가 잘 살아나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이 티셔츠도 그렇고 조거 팬츠도 그렇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선글라스도 또 한 번씩 써주고 워커 같은 거랑 같이 매치했었어도 귀여웠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저 비니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머리에 맞는 비니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블랙 비니가 너무 핏이 딱 예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니랑 같이 매치해봤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빠질 수 없는 머플러도, 그리고 밑에 약간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조거 팬츠라서 하이 올라오는, 발목으로 올라오는 운동화랑 매치하는 게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라이더 재킷을 입었지만 그냥 블랙 패딩 같은 거, 제가 맨 처음에 입었었던 그런 디자인 그냥 블랙으로 입어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약간 2000년대 헐리우드 스타일로다가 입어봤습니다. 바지가 로라이즈였으면 좀 더 그때 그 시절 느낌이 났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바지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로라이즈 팬츠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제가 자주 입는 진이랑 같이 입어봤어요. 근데 컬러감이 카키라서 진이랑도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좀 길이감 긴 데님을 입어가지고 다리가 좀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구두를, 굽이 있는 구두를 신어봤습니다. 이게 후드도 크고 이렇다 보니까 캐모델 위에도 그냥 충분히 덮을 정도로 쓰일 수 있어가지고 머리 안 감았을 때 정말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입은 룩은 이 밑에 이 스커트가 사실은 원피스예요. 근데 넥라인 되게 애매해서 단독으로 잘 안 입었었던 원피스인데 이렇게 후드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부자연스러운 넥라인도 안 보이고 그리고 또 호피랑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코트는 작년인가? 구매한 코트인데 올 시즌에도 좀 이런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귀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가방도 스컬프터 제품인데요. 얘도 이렇게 참이 달려있어요. 좀 약간 비슷한 결이 사는 것 같아서 얘랑 같이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스컬프터 콜라보한 후디와 조거 팬츠는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이 매치한 스컬프터 제품들도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한데요. 구매하실 때 소피아인 서울 할인 코드 잊지 말고 사용하시면은 5%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매치한 제품들 링크도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